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천의 항공기 부품 표면 처리 업체인 GA산업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20여 명의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한 지 반년이 됐습니다. 사측은 폐업 때 철거하겠다던 공장 시설도 그대로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GA산업에서 항공기 부품 표면 처리 업무를 했던 37살 이현우 씨. 지난해 1월 회사가 폐업하면서 6개월째 실업급여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 노조 장기 투쟁기금과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남편이 그래도 좀 벌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장기 투쟁기금하고 합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퇴직금 조금 쓰고 있습니다. 사측이 불법 파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폐업했다고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6달이 됐습니다. 사측이 폐업 당시 철거하겠다던 공장 시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GA산업에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내리고 지난 4월 고용노동부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파견에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의 제기도 해난 상태거든요.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노동자 복직과 GA산업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GA산업이 그동안 카이 소유의 장비로 운영됐고 생산 물량의 80%가 카이에 납품된 데다 카이 후처리 공정의 30% 수준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는 설비 대여는 상생 경영 차원으로 공장 가동 책임과는 무관하며 GA산업 경영 판단에 관여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주민들이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애초 계획됐던 고등학교 한 곳이 아직 유치되지 못해 과밀학급과 통합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 서명운동과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안이 자치단체 사무인지 논란이 있고 상위법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냈던 류재수 의원은 조례를 정비해 오는 9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하반기에 68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앞으로 4년 동안 1년 이자의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방식입니다. 창업이나 일반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기술 개발이나 시설 현대화는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